한국의 골프 산업은 사실 PGA와 LPGA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뛰어난 한국 선수들에 의해서 그 적지 않게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의 골프 산업은 크게 이렇다 할 특징을 뭐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우리 국내에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영어로 리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만나 뵈러 왔는데요. 이 제임스 장 대표님 무슨 뭐 본인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월드 골프 리뷰는 국내 골퍼들을 위해서 최신 상품, 뭐 클럽, 공, 패럴, 패션 등을 리뷰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 국내 골프장도 이제 리뷰를 활발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K골프 상황을 세계적으로 알려도 통하지 않을까? 왜냐면 반면 20년 전에는 역으로 왔거든요. 국내 골퍼들이 좋은 것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누구한테 좀 부탁해서 시켰는데 최근 트렌드는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 물품, 한국 골프 패션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진짜 여기 뭔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도 좀 더 골프 쪽으로도 K골프 웨이브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그거를 이제는 세계 최고 최대 그 골프 포럼 골프 WRX라는 사이트에 제가 피처 라이터 중에 한 명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글들을 이제 올려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그쪽 반응이 수많은 외국 골퍼들이 한국 골프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한다. 같은 홀인원도 문화 자체도 다르고 뭐 모이는 문화, 식사하는 문화, 심지어 패션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4, 5년쯤 돼가는데 그 와중에 상당히 우수한 국내 제품도 여러 번 해외 소개할 기회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소위 대박 쳤다는 부품, 물건들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와서 와우, Korea, that's so amazing. It looks amazing. I'd love to visit. I'd love to see your country play golf and so on and so forth. 이런 말을 댓글 달아줄 때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희열을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런 이유로 오늘도 솔직히 다양한 새로운 신제품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하려고 찾아다니고 또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장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면들, 그러니까 클럽의 어떤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올해 50이 났는데 88년도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니까 딱 34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골프를 저는 어떻게 보면 서부 쪽이 좀 더 앞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큐시네트도 한국 거고 테일러메드도 이번에 한국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K골프 쪽으로 넘어오는 바에 그리고 또 우연히 지난달에 미국 캐나다를 갔는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골프 문화가 앞서 있는 거예요. 딱 이제는 또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장비들을 이때 들어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러지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것도 충분히 좋지 않나. 근데 알다시피 우리 한국인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발상도 뛰어나고 이 경쟁심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국내 골프 제품을 좀 약간 소위 내려다본다는 느낌, 좀 무시한다는 느낌도 간혹 있더라고요. 일본 제품이 무조건 더 좋고 미국 제품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사장님들, 제조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골프 문화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 손재주, 이 발상 진짜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양파 까듯이 하나 둘 이렇게 까놨더니 골프 WRX 측에서도 계속 저한테 요청하고 조만간 이제는 한국 트래블, 한국의 이 골프 여행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제가 기거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간단한 골프 문화도 외국 사람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2001년도인가 처음 라운드 갔을 때 맥주와 소주 아니요 맥주와 그 사이다를 타는 문화를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국 온 지 몇 년 안 됐지만 저는 이제는 저를 놀리시는 건가 막걸리에 막 사이다를 근데 진짜 딱 맛을 보고 아직까지 이제는 완전 빠져 있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이제는 외국식이니까 그런 거를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골프 칠 때 티도 외국에서는 큰 뭐 골프 스토어 가면은 티도 하나하나 일일이 사야 되는데 우리는 티는 전혀 걱정 없잖아요. 항상 주고 캐디님들 항상 나눠드리고 딱 그런 나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골프의 선진국 문화? 이거를 외국 친구들은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아니 지금 이런 거를 다 준단 말이야? 어 그럼 필요하시면 공도 줘. 물론 새 거는 아니겠지만 뭐 항공 이런 거 항상 빌려주시고 우리 카트도 자동으로 캐디 없이 가는 거에서도 되게 신기하고 그늘집이라는 문화 겨울에 슈크림 붕어빵이나 어묵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 한국의 아리따운 골퍼들의 엄청난 멋있는 패션과 우리의 이제 장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더 세계적으로 퍼져나니까 관심이 더 다 저 같은 분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또 영감을 얻고 반면 세계적인 큰 제조사나 미국의 아니면 유럽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오히려 한국의 3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자란 저에게는 트렌드가 이제는 역으로 가는 것처럼 마치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2000년도 초반은 제 주변 친구들이 아 혹시 캐나다에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무슨 퍼터 오데시 2볼도 그때쯤 나왔을 때 부탁해도 될까? 근데 요새는 반면 제임스가 최근에 리뷰한 이런 퍼터 회사에서 이건 몇 개 구해주면 안 될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분이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가 역으로 되고 저는 이 파도를 열심히 더 크게 만들어서 세계에 좀 더 K골프를 알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골프와 어떻게 이렇게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님께서 골프를 되게 권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선수일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이제는 뭐든지 자유롭게 어렸을 때 공도 차고 테니스도 하고 농구 배구 이런 게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는 젊은 나이에 해보시니까 너무 좋아서 아들아 같이 하자 했는데 저는 그때는 당연히 태권도나 축구 이런 데 빠져서 아우 할아버지 스포츠는 안해 하는데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말쯤 되니까 제 주변에 이제는 외국 친구들이 아버지의 클럽을 물려받아서 하는 거 보고 이제는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거의 어느새 이렇게 30몇 년이 지나고 뭐 그렇다고 오래 친다고 해서 잘 치게 되는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물론 스크래치 핸디캡도 유지했었지만 지금은 아주 감사하게 한 10개, 12개 곧 행복하게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골프 산업 혹은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고 그동안에도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을 테고요. 네. 그런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변해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참 의견은 많은데 일단 제가 96년도에 이제 밴쿠버에 있는 UBC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6년째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고 첫 한 4, 5년은 골프에 엄두를 못 냈어요. 골프 클럽도 안 가져왔고 그때 당시에는 그 티타임 부킹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는 형님들이 이제 제가 골프 친다는 걸 알고 저를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픽업해다 주시고 그때 이제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너무 일단 비쌌고 캐디가 필수적으로 붙으시고
이제 저게 그게 이제 처음엔 좀 불편했고, 아, 티타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엄중한 룰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서는 아, 좀 놀이로 이렇게 좀 편하게 치다 치다 보니까 재밌어서 쳤는데 여기는 거의 목숨을 걸은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도 있었는데, 그 후로 벌써 20년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모던 부킹 어플도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제는 골프를 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문화가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뀐 것도 우리 국내 골프 전 기술, 프렌즈 카카오 이런 기술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알려있고, 문턱이 나아지니까 일반 골퍼들도 옛날에는 아, 그 비싼 운동은 부자들만 하나 해서부터 쉽게 접하게 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서 또 내 클럽을 장만하고, 내 클럽을 장만하니까 필드에도 나가고 싶고, 또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은데, 다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이 좀 검소한 캐나다 사이드는 아,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그리고 골프장을 리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훌륭한 코스들은 한국에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해요. 솔직히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에요. 해외 나가보면 솔직히 진짜 관리가 엉망인데도 많은데 그에 비해 가격은 매우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혹시 골프 관계자님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저희 골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 더 낮춰주시면 좀 더 열심히 땅을 파헤치러 다니겠습니다. 그 사실 그 골프 에티켓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요. 네. 뭐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 뭐 우리 한국식의 명랑 골프도 충분히 그 골프를 즐기는 한 방법이 아니겠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골프 에티켓이라는 것은 저는 저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골프를 지인들이 머리 올리러 간다 처음 나간다 한다면은 일단 골프의 에티켓이나 해야 되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골프장 및 자연에 대한 배려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캐디님들과 코스 관리자들이 매우 애써주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대중 골프장 이런 곳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오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친 디벳을 메꾸는 거를 기본적인 에티켓 그냥 기본이에요. 저희한테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벙커도 무조건 레이크를 해줘야 되고, 국내에서도 그거 에티켓 운동, 매너 운동 저희 올댓골프 리뷰에서도 좀 시도는 해봤는데 생각보다 한두 분이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 분도 앞에 사람들도 안 했는데 굳이 나도 안 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내 볼 마크를, 피치 마크를 내 거 플러스 하나 더, 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Fix your ball mark plus two more. 내 거 그리고 가능한 두 개까지. 네, 이제는 뭐 여러 말도 있죠. 국내에서는 골프가 좀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뭐 캐디님들이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그게 이제 몸에 배신다면은 우리 K골프가 제가 또 해외로 널리 알릴 때 훨씬 더 아, 한국 골프는 성숙하구나, 더 선진국 골프구나 이런 칭찬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그런 장면들을 제가 또 많이 좀 찍고 자랑해야겠네요, 해외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더 자부심을 느끼고 도와주지 않을까.